저는 저 사후 약방문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나왔습니다. 분리배출 수거 문제 이런 사태는 작년 연말부터 예견이 됐습니다. 예견이 되는데 준비가 미흡했고 또 이후에 대책을 내놨는데도 미봉책으로 끝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우리 최주섭 원장님 키워드 한번 들어볼까요? 위기는 기회다. 이번에 폐밀 수거 중단 사태는 쓰레기 발생부터 처리 일이까지 첫 부분이 막힌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정부가 지금 지자체와 합동으로 해서 긴급 대책은 해결되겠지만 앞으로 생산자, 소비자, 네. 그리고 회수 운반자, 또 최종 제품을 재활용해서 판매하는 사람들에게까지 각각의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막혔는지 아주 진솔하게 진단을 하고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대책을 네. 세워야 할 것입니다. 이번 대란을 계기로 이 재활용 문제에 대한 모두의 인식을 좀 새롭게 하는 기회로 삼자. 자, 이런 네. 키워드로 듣겠습니다. 다음 김미아 총장님. 네, 저는 오리발이라고 오리발. 적었습니다. 네, 누가 오리발 내밀고 있는 건가요? 그 비닐수거 중단은 그 누구 한 곳의 책임이 아닙니다. 모든 사람, 모든 국민, 모든 또 이제 정부, 지자체, 수거업체 다 책임입니다. 근데 지금 보면 그 아파트 주민들은 수거업체 탓하고 수거업체는 또 선별업체 탓하고 선별업체는 재활용업체 탓하고 또 지자체 탓하고 지자체는 중앙정부 탓하고 또 언론은 중앙정부를 탓하고 각각 탓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까지 죄송하다는 국민 사과를 하셨습니다. 근데 그 대통령이 사과하실 부분은 아니고 우리 전부가 다 잘못한 부분입니다. 분리배출을 잘했고 그다음은 잘해가지고 재활용을 확대시켰다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. 그래서 이제는 누구 탓을 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 전 국민이다. 모두가 네. 다 이렇게 이 문제를 함께 극복했으면 좋겠다. 상생의 늦게 그 지금 네.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다.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모두의 책임이다. 네. 이런 키워드 제시하셨습니다. 마지막으로 구관우 회장님. 비슷한 키워드를 갖고 오셨네요. 네, 저는 그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라는 키워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. 이번 쓰레기 대란에 대해서는 그 어느 누구도 자유롭다고 볼 수 없습니다. 다 각자 책임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. 우리 네. 구건 회장님께서는 지금 재활용 업체 그 모여 있는 단체 회장을 맡고 계시고 직접 수거도 하시는 거죠 지금? 네, 물론이죠. 네. 네. 어떻습니까? 그 직접 수거를 맡고 계신 입장에서 볼 때 정상적으로 다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? 지금 그 지역마다 또 뭐야 다 다르기 때문에 네. 예, 위탁 형태나 이 수거 형태가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. 그래서 네. 지금 어느 뭐 지역 일부를 빼고는 그래도 이제 정상적으로 되어 가는 걸로 보고 있는데 예, 대부분 좀 악화되어 있는 부분 저 지자체에서는 네. 지금도 수거가 안 이루어져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한마디로 수거 정상